네, 안녕하세요. 성목들 냉이 피해가 있어가지고 오늘 확인하러 왔는데요. 양지 쪽에는 냉이 피해가 있습니다. 양지 쪽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냉이 피해를 본 거예요. 끝마름 현상으로 이렇게 냉이 피해가 있습니다. 이제 끝부분은 조금 살아있는 애들 있고. 예. 근데 올해는 날씨가 아, 진짜 올해 날씨 같으면은 농사를 못 지을 거예요. 예, 이런 날씨를 저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봄이거든요? 그럼 봄바람이 부는데, 올해는 겨울바람이 불었어요, 계속. 예, 며칠 동안. 그리고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자정부터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1도, 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총약 6시간 정도가, 예, 거의 영하권에 머물렀어요. 예, 못 버팁니다, 이럴 때에는. 진짜 못 버팁니다. 어떤 것도 못 버팁니다. 지금 오늘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 포도밭들이며 다 이제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도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시설이 돼 있고 비가림 시설이 돼 있고 이제 사이드 다 막아놓고 하니까 조금 버텼는데 아직 눈이 안 나왔어요. 나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두나무라든지 아니면 복숭아나무라든지 지금 이제 뭐 체리나무라든지 요즘에 이제 나오는 꽃을 물고 나온 애들을 아마 수정이 어려울 거예요. 예,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저렇게 해서 두 친구는 간 거예요, 저 친구는. 여기도 간 거고. 그러면 이제 버틸 수 있는 건 얘랑, 얘 늦게 나오네, 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네, 이제 나오네. 근데 올해 날씨 상황을 이게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뭐냐면, 통상적으로 날씨가 고르게 유지가 됐다고 그러면 쭉 일관해서 이렇게 쭉 일관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는 날씨가 너무 들쭉날쭉해가지고, 예, 이제 나오는 놈, 냉해 입은 놈, 그다음에 버티는 놈, 예, 엉망이에요, 엉망. 정말 엉망입니다. 예, 이런 애는 농사짓기 참 힘들어요, 어렵고. 이게 뭐 맨날 평탄한 길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애도 있는 거지.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로 눈을 좀 많이 놔둬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올겨울에 좀 많이 잘랐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좀 수확량은 좀 어느 정도 감소할 거라고 보는데. 성목들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유지가 됩니다 항상. 네, 성목들은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요. 예전에 약한 3년 전쯤 네, 냉해를 한번 정말 정말 세게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4월 13일, 4월 14일 이렇게 이틀간 냉해를 받았는데 네, 이렇게 길게 빠져나오고 약 한자 가까이 빠져나왔는데 냉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죽은 줄 알고 거의 사실상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끝부분은 죽었어도 계속해서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다 회복하고 그 애도 뭐 수확량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정리할 부분 빼고 나오면은 남는 건데 이런 식이면은 예, 일을 제가 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세는 더 뻗을 거고요. 냉이 피해 본 애들은 이렇게 피해 본 애들은 꽃눈을 물었다 해도 예, 수정이 안될 겁니다. 예, 냉이 피해 이게 무섭고요. 그리고 지금 성목들은 예, 대부분 다 버텼어요. 피해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양지 쪽으로는 조금 더 피해가 있고요. 지금 유목들은 피해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목들은 아마 올해 가지를 전부 새로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머리 아픕니다. 이제 요런 경우 있어요. 지금 유목인데, 예, 유목이에요. 유목인데 지금 보시면 예, 위에가 다 이렇게 말랐습니다. 예, 전부 이제 눈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포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윗부분 어차피 우리가 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키우진 않습니다. 어디를 키우냐면 이 밑에 하단부에서 나오는 놈을 키우거든요. 하단부에 보면 옆을 이렇게 열어보면 있어요. 또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두 군데. 예, 두 군데서 튀어나오네요. 근데 얘네들이 또 죽는다 하더라도 또 튀어나옵니다. 예, 뿌리들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 올리거든요. 뿜어 올리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수분 유지를 해주고 이 밑에를 이렇게 노출을 시켜놔야 돼요. 햇빛을 볼수 있도록. 이 하단부 정리를 해서 뿌리와, 그다음에 뿌리 살짝 노출시켜줘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노출을 시켜놔야 여기서 새눈이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유목기 때 위에 냉해 이렇게 입었다고 그래서 바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오픈시켜갖고 놓으면 저렇게 밑에서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저 밑에 나오고 있죠?
이 밑에서도 나와요. 이 밑에 하단부에서도. 또 뿌리를 노출시켜 놓으면 또 뿌리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유목들 이제 심어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오픈시켜 놓고 수분을 유지해 주면 계속해서 튀어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나무 윗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유목기 때는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얘도 냉해 때문에 입었는데 물론 위에도 이렇게 있어요. 눈이 살아 있는데 이게 필요가 없다고요. 요 밑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계속. 예. 그래서 여기 밑에 하단부를 노출을 시켜 놓으면은 얼마든지 계속 나오고 그럼 얘가 나와가지고 도대체 얼마만에 올라가냐? 금방 올라갑니다. 뿌리가 활착이 되어 있다면 금방 올라가고 지금 나오는 이 눈보다도 6월달까지 얘는 유지를 하는 용도로 쓰고요. 나중에 이제 6월달 장마철이 되면 그때 나오는 친구를 또 받아갖고 올리면 이제 지금 현재 이 나무 굵기에 맞춰서 예, 밑에서 튀어나오는 거 바로 올릴 수 있어요. 다리나무는 냉해가지고서 냉해는 그냥 단지 번거롭고 불편할 뿐이에요. 예, 불편할 뿐이고 나무가 막 심하게 죽는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빨리 키워서 올리면 좋잖아요. 근데 초반에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뿌리가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예, 여기를 까주는 거예요. 지금 양지 쪽 유목들은 예, 주간부 피해가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바람이 때리니까 다 말라 들어갔어요 전부. 예, 이렇게 이렇게. 야 그럼 이거 다 끝난 거 아니냐. 예, 나무가 다 죽은 거 아니냐. 아니요. 예, 아직도 자는 눈들 엄청 많습니다. 또 튀어나와요. 야생 상태에 우리가 다래나무를 보면 야생 상태의 다래나무로 보면 요 정도 됐을 때 다래순을 채취를 합니다. 요 정도 됐을 때 그 다래순을 이렇게 다 훑어갖고 채취를 하는데 나무가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 예, 이제 나오는 애들 늦게 나오는 애들 이렇게 자고 있는 놈들이 나중에 튀어나와서 다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 자고 있는 놈들 자고 있는 놈들. 그래서 냉해를 입었다 해서 막 좌절하거나 뭐 힘들거나 막 그렇게 막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날 저녁에 맥주 한잔 드시고 예, 주무시고 다음날 다시 또 열심히 일을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냉해 피해를 세게 봐가지고 예, 나무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삽으로 캐가지고 버린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웃긴 게 뭐였냐면 삽으로 버려서 저 또랑가 쪽에다가 냇가 쪽에다가 갖다 버렸거든요. 예, 그냥 막 던져놨었어요. 이렇게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하고 뽑아가지고 그냥 냇가 쪽에다 막 집어 던졌어요. 짜증이 나가지고. 그런데 걔네가 끝까지 그 냇가에서 그 잔뿌리들이 물을 담그고 시퍼렇게 하고 다 나와서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 얘네한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잘못했구나. 그 다시 갖다 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예, 하단부 요 지금 이렇게 뿌리 부분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으면 이 하단부에서 위에 이제 더 이상 뿜어낼 수가 없는 곳. 그러니까 다 막혔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내가 예초기로 잘려갖고 전부 여기 절단을 했다. 예, 잘랐다 그러면은 예, 이 하단부 요 뿌리와 요 사이죠. 예, 여기서 찍고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숨은 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래나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냉해 피 입었다 하더라도 예, 이제 성복들을 가지고 계신데 냉해 피를 입었다 그러면은 아 올해는 일을 좀 적게 해도 되겠구나 내년에 많이 달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목기 때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예, 조금 더 관심을 주시고 이렇게 열어놓고 시간을 조금 쉬었다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제 정지정정 한 거랑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예, 도장지는 더 세게 올라올 겁니다. 대신에 조건은 바닥에 반드시 수분 유지해야 된다는 거. 계속해서 이렇게 숨은 눈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옵니다. 계속해서 쭉 따라 올라가 보면 이렇게 냉해 피해를 물론 입었어요. 입어가지고 근데 어차피 예, 이 가지는 너무 약해요. 다시 받을 거거든요. 예, 다시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나무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 아, 그래도 마음은 아픕니다. 이쁘게 나와 있었는데 가지가 이렇게 죽으니까 예, 시퍼렇게 해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이제 올 가을에 얘네들이 얼마나 더 이렇게 다 회복하고 달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올해 이렇게 시작부터 시련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유목 들어가신 분들 중에 간혹 이제 포트묘도 심으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나무 형태로 되어 있는 뿌리를 이제 발근시켜서 만들어놓은 이런 걸 심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포트묘는 안타깝게도 이제 하단부를 노출시킨다 해도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무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서 뿌리를 펼쳐가지고 키우는 애들, 노지에서 월동을 했거나 이런 애들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밑에 하단부에서 계속해서 끌어올리거든요. 뿜어 올리는데, 이 나무, 이제 요거를 이제 캐가지고 옮겨 심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뿜어 올리기 때문에 버티고 살아요. 그런데, 포트나 이제 우리가 이제 상토 흙에 담아가지고 뿌리가 감고 있는, 뿌리가 돌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뿌리 자체 내에 양분이 없기 때문에 얘 버티질 못하고 그냥 고사를 합니다. 네. 얘네들은 캐보면은, 땅 속에 들어있던 애들은 이렇게 캐보면은 뿌리가 지금 펼쳐져 있고, 뿌리가 두꺼워요, 다소. 두껍고 그, 뿌리 안에 양분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양분 가지고 어느 정도 버티거든요. 뿌리가 활동할 때 버티거든요. 근데 이제 포트모들은 이제 컵에 담겨있는 애들은 그 양분 저장을 못했어요. 대부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소 일주일에서 이 눈이 조직이 형성되고, 여기서 이제 삐집고, 이렇게 삐집고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날씨가 추울 때, 15도 미만일 때는 약 보름까지도 걸려요. 그런데 이제 온도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15도 이상으로.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주일이면은 이렇게 발화를 하는 겁니다. 예, 어떤 때는 일주일도 안 걸려요. 3일 만에도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그 일주일을 버틸 만한 양분이 들어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예, 이렇게 가느다란 뿌리를 가지고 있는 포트묘는 그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냉해를 입었다 그러면 아마 살리기는 어려울 거고요. 이제 뿌리를 발근시켜서 이렇게 들어갔던, 노지 월동을 했던 친구들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예, 이렇게 갔어요. 위에가 이렇게 가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안 죽습니다, 절대. 예, 밑에서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열어두시고, 위에 살아있는 눈까지 있으면 거기 잘라주시고, 예, 놔두면 돼요. 놔두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에이씨 이거 안 되는데 그러고서 예, 뽑아가지고 예, 냇가에다 갖다 버리면은 거기서 얘는 또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시켜가지고 관리를 해두시면 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걱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아휴 얘는 다 삶아놨어요. 근데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 끝났다. 예, 아니요 안 끝났어요. 다들 이제 이거 보면은 야 너 끝났는데, 아니요 안 끝났어요. 이제 눈이 튀어나온 애들이 있어요 뒤쪽에. 근데 신기하게도 잘 살펴보면, 관찰을 잘 해보면 눈이 안 나오네 여기. 그다음에 여기 신기하게도 이런 식으로 간격이 맞아요 또. 그래서 다 버티고 나오니까 예. 예,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친구들 하단부에, 예, 아래쪽으로 보이죠. 위쪽에는 죽었어요. 지금 냉해 받아갖고 내일 한 번 더 냉해를 보면 다 죽을 거예요. 근데 밑에 쪽에 눈으로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다. 예. 아 이게 이렇게라도 희망의 로를 돌려야지. 안 그러면 오늘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예, 이런 애들 다 죽었네요. 전부 이 살았네. 제발. 예.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다래나무는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아, 음지 쪽. 예, 음지 쪽 저쪽으로는 이제 눈이 고르게 잘 나와 있어요. 괜찮고요. 예, 여기는 또 이렇게 확 다 맛이 갔네요, 전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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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제 아래쪽 눈, 하단부에 눈들이 남아있어서 이제 쟤네들을 지켜보면 되고요. 아, 저한테는 이제 올해 대단히 큰 미션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다시 얘네들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 친구들, 얘네들이 얼마나 회복하고 올 가을에, 가을까지 또 어떻게 키울 건지, 또 수영을 어떻게 다시 잡아야 될지, 예,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을 만들었어요, 제가 또. 아, 이제 냉해 관련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들 받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냉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온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남쪽부터 할 것 없이 북쪽까지 냉해가 굉장히 세게 왔습니다. 이런 냉해가 없었는데 특이하게 왔어요. 그리고 낮 기온은 또 20도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따뜻하고요. 예. 이게 추운 건지 뜨거운 건지 따뜻한 건지 막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날씨가.
그래서 요게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연장이 되고요. 조금 예상으로는 이제 빗나가기를 바라지만 사실 예상은 4월 15일 이후에 한 번 더 냉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건조하고 또 윤달도 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해에는 한 번씩 예, 중간에 냉해가 꽃샘추위가 세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냉해 피해가 더 심하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비가 왔으면 습해야 되는데 습하지가 않고 굉장히 건조하게 지금 춥거든요. 예, 북쪽에서 내려온 공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예,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일단은 뭐 하늘이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냉해 피해 관련해서 이제 뭐 관리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밑에 노출 잘 시켜주고 다시 순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리고 충분히 관수량 체크해가지고 수분 유지 잘 해주시고요. 설사 이제 위에다 덮으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위에다 덮으면은 오히려 더 추워요. 예, 냉이 갇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안 하는 게 더 낫고요. 차라리 이제 새눈을 받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 묘목들, 이제, 포트묘부터 해가지고 심으신 분들 피해가 많았을 것 같아요. 매년마다 작년에도 이랬다는데 올해도 또 이래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예. 어쪼록 냉해 피해 이제 더 안 받도록 뭐 기대해야지요. 예. 그리고 기타 궁금하신 점은 남겨주십시오. 혹시라도 이제 나무 관련해서 뿌리나 아니면 이제 또 특이점이 있거나 그러면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살펴보고 예.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